내년에는 개띠, 양띠, 말띠들은 물을 조금 멀리 해. 물을 조금 멀리 하는 게 좋고 불도 보이고 물도 보이고 그래. 그러니까 내년에는 조금 이 뭐라 그럴까 자연재해도 그렇지만 집안에서도 단돌이를 좀 잘하고 나와야 돼. 개띠, 양띠, 말띠들이 그러니까 애기들 키우는 집은 조금 이거 조금 단속 잘하고 네. 불 조심, 물 조심 이런 거 진짜 잘해야 될 것 같다. 그리고 집안 단속 잘하고 문 꼭 보고 왜냐면 도둑 이런 조금 도둑의 실물수 이런 게 보여. 그래서 손끝놈 발끝놈들이 다녀갈 수도 있다 그래. 그러니까 단돌이를 집안 단돌이를 잘해야겠어. 손재수가 많이 보여.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은 행운이냐 내년에는. 개띠 말띠 양띠 분들이 2021년에 좀 새롭게 뭐 장사를 한다든지 새롭게 새로운 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좀 준비하시던 분들 안 하는 게 낫다. 안 하는 것보다는 조금 뒤로 미루든가 아니면은 좀 잘 신중히 생각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. 아, 왜 그러냐면은 올해 코로나 누가 터질 줄 알았나? 그러니까 내년에도 좀 이 기운이 대체적으로 나라에 이런 기운이 썩썩게 막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거든. 사업장을 벌릴 것 같은 경우에는 그 와중에도 살아남는 사람은 있더라고. 근데 잘 판단해서 하는 게 낫지. 안 그러면 괜히 쪽박 나는 걸 아니야. 어차피 모든 게 코에 가면 코걸이, 귀에 가면 귀걸이라지만 물, 불이 다 적용이 되잖아, 사업에서. 그러니까는 조금 사업은 조심해야 돼. 좀 생각해보고 해. 개띠, 말띠, 양띠 분들은 또 나이 드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건강총은 좀 어떨까요, 대표님? 건강 그래도 말띠 괜찮아. 80. 네. 80에 되시는 분도 괜찮고 우리 90을 넘으시는 분 89. 오히려 노인들이 더 괜찮다, 야 말띠는. 어르신들이 그래도 건강에 그렇게 큰 손재수는 없는데 네. 젊은 사람들이 조금 안이 좋을 것 같아, 건강수는. 네. 그러니까는 30대부터 40대부터 50대부터 60대까지는 조금 건강도 많이 챙겨. 왜냐? 내가 아까 어떤 물건을 두면 좋냐 했는데 내가 아까 말띠에서 조금 말발굽이나 차나 이렇게 안 좋다고 했잖아. 여기 맞아 떨어지네 지금 보니까. 그러니까 말띠들 건강 잘 챙겨. 생각지도 않았다. 말띠 건강 잘 챙겨. 30대, 40대, 50대, 60대 오히려 70대, 80대, 90대는 괜찮으셔.